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포켓몬 카드인데요. 하이퍼 메탈 체인 60장 덱, 디아루가 EX 플러스 킬가루도 EX 제품인데요. 저번에 연서 산 게 뭐였지? 내가 산 거? 메가리자몽. 메가리자몽. 그 하나 샀었는데요. 무심장 좋아하셔가지고 하나 더. 메가리자몽? 알았어, 조용히 좀 해. 예. 가격은 대형마트 가지만 8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뭐 잘은 모르고 그냥 개봉기만 보여드리니까 뭐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렇게 생겼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나 트랜스폼과 보낼게요. 메탈 체인으로 에너지를 붙여 공격하자고 되어 있는데요. 빠르게 150 데미지 연발, 뭐 메탈 체인 에너지를 많이 모았는데 8장을 붙이면 200 데미지가 되어 있대는데요. 본 제품은 60장의 덱으로 되어 있고요. 특성상 동일한 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확장팩 구성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뭐 무장조, 동미러, 동탁군, 뭐 삼국지야, 뭐 종탁군 이렇게 나와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구성품은 카드 60장, 홀로 카드 4장 들어가 있고요. 데미지 카운터와 마커, 2인용 플레이매트, 매트 가이드분을 누르면서 여기 들어있습니다. 자, 한번 뜯어보죠, 뭐. 자, 뜯어보시면. 자, 크기에 비해서 뭐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게 뭐 기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종이만 뭐야 테이프를 어떻게 붙이는 거야? 보자. 테이프를 참 대형마트 보시면 복잡하게도 붙여놨죠. 자, 이게 구성품인데요. 자, 크노 와이드 60. 이게 60 높은 거였어요? 60은 안 높은 거 이거. 나 이거 높은 거. 40 더하기 40. 40 더하기 40이야? 40 플러스라 그런가요, 이거는? 40 플러스? 길가루토 EX하고 디아루 EX. 40이야? 80이야? 40 플러스. 40에서 더 뭐 된다, 뭐 이렇게 추가된다는 얘기야. 이렇게 홀로그램 카드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게 또 있네요. 똑같은 카드. 이건 원래 똑같은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 카드들이 쭉 들어있습니다. 뭐 그냥 다양한 아이템, 뭐 서포트, 뭐 그냥 뭐 특수 에너지 뭐 이런 것들, 에너지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. 에너지 카드 이렇게 들어있고 앞에 DURUX, EX, 무장조, 동미러 등이 들어있네요. 동탁군에서 나는 뭐 삼국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. 자, 포켓몬스터인데 삼국지가 나올 리가 없겠죠. 자, 그리고 구성품은 이게 다야? 자, 요거랑 요게 다네요. 저번에 같은 경우는 동그란 그 동전 같은 것도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. 그렇죠?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네, 이렇게 딱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떼어서 10 데미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화상 마커 뭐 되어 있는데 그냥 가져가. 그럼 이거 바퀴 어떻게 해요? 이따가 껴줄게요. 자, 요거는 배틀 마스터 가이드라는 제품인데요.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, 네, 뭐 설명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조카랑 이거 저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한번 재밌게 게임하는 모습도 한번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놀이 방법 설명서. 자, 뭐 기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순한 카드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알려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. 재밌고 이거 뭐 저 시합 같은 거 가서 뭐 국가대표로 나가서 외국 가서 시합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뭐요? 이거 좋은 카드 한번 보게. 예예. 예. 오, 90. 잠깐만. 알았어, 이따 봐. 자, 이런 게 있고요. 자, 이렇게 대전 방법 설명 들어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조카랑 같이 게임 하나 먹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배틀필드 판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요. 종이 스트롤, 오우, 꽤 높네요. 자, 이 정도 넓이여가지고요. 이거는 저번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상세하게 써있진 않고 이런 식으로만 그냥 작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고요. 뒤쪽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. 안 되어 있으니까. 자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저번에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기본 팩 같은 느낌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확장팩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. 약간 좀 뭐 60장 대 이렇게 되는 제품이니까 하여튼 대형마트 가시면은 한 8,0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져가서 보시고 요거 카드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하고 배틀판 3개 정도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럼 이거 몇 시야? 몰라. 얘 40 플러스니까 몇 시야? 40에서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뭐. 그래. 딴 건 어때? 카드. 야, 가져가. 빨리 찍어달라며. 잠깐만. 그럼 뭐야?
응, 나 얘 있는데. 있어? 얘 갖다 줘? 어, 잠깐만. 얘 60이야? 얘. 와, 아니야. 얘는 있어. 있어? 그럼 얘 갖다 줄게. 아니, 얘만 있다고. 에, 이건 필요 없어? 이게 뭐야? 한번 보지. 인사하고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